자, 이번 시간에는 JS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JSON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참고삼아서 제가 먼저 XML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XML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PHP와 JavaScript 또는 Java 또는 뭐 PHP 또는 JavaScript와 Python 각각의 언어들은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들은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들 간에는 그 데이터 타입이 호환되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 PHP에서의 배열은 서로 배열이라고 하는 같은 컨셉을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긴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데이터 또는 다른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배열을 그대로 PH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XML인데요. XML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카탈로그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자, 책, 첫 번째 책은 저자가 누구고, 제목은 무엇이고, 또 뭐 가격은 얼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저자가 누구고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요 태그 HTML에 있는 것과 똑같은 태그입니다. 자, 이 태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요 정보 자체는 요 태그를 사용한 XML 자체는 이 언어랑 상관없이 중립적인 형태의 텍스트, 지금 요거 텍스트잖아요. 문자이기 때문에 요것을 자바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보내면 자바스크립트는 그 XML 파서라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해석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PHP로 전송을 하면 PHP는 예, 역시 마찬가지로 XML이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XML은 상당히 데이터가 쉽게 무거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다른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ML이라는 것은 언어들과는 상관없이 중립적인 형태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수 없죠.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는 객체도 아니고 배열도 아니고 문자도 아닙니다. 그냥 문서입니다. 그럼 이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그것을 각각의 언어에서 배열로 만든다거나 또는 객체로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JSON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JSON은 경량의 데이터 교환 방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량이라는 것은 용량이 적다는 뜻이고, 데이터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을 자바로 그대로 전송할 수 있고, PHP의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배열을 만드는 형식을 차용해서 이것을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텍스트 형식이 바로 JSON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JSON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소 검사를 저는 지금 크롬에 쓰고 있습니다. 자, 요소 검사를 누르고 그리고 밑에서 콘솔을 열어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배열을 만들게요. 자, 걔 배열은 자, student, 즉 학생의 이름인데요. 김, 이, 최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의 성이 나와 있는 배열을 제가 만들었다고 치죠. 자, 요게 이제 배열, 지금 student라고 하는 배열에 변수에는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JS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이 API인데요. JSON의 이 메소드 중에 JSON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stringify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student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경고창으로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그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자가 출력이 됐는데 이 문자는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앞뒤에 큰 따옴표가 붙어있고 콤마 이 그리고 콤마 최 이렇게 적혀있죠. 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바로 제이슨의 문법에 맞는 이 데이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제가 PHP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PHP를 사용하기 위해서 콘솔이라는 것을 열었고요. 여러분, 콘솔이나 또는 PHP가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방금 보셨던 그 형식의 데이터를 그대로 배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예제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PHP를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쉘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된다고 했죠. 자, PHP에는 JSON 자, 제가 student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PHP에서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HP에서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rray 그리고 김, 이, 최.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배열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underbar i라고 하는 함수로 student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student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사람이 보기 편한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 student라고 하는 것을 JSON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PHP에는 json.stringfy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json.encod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거기다가 student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json.encode라고 하는 이 함수가 student라고 하는 변수를 받아서 그것을 이 json의 포맷에 맞게 이 배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앞에다가 제가 echo라고 적겠습니다. echo라는 것은 echo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json.encode라고 하는 함수가 return해준 값을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자,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는 예,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형식의 이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 텍스트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것과 자, 우리가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한 이것이 같은 예, 포맷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 또 PHP의 배열은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자체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랑 상관없이 서로 교환 가능한 서로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예를 들면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만든 이 문자를 PHP가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면 다시 PHP에서 배열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PHP에서 만든 이 문자 제가 만든 이 문자 있죠? 요것을 자바스크립트에게 전달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석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맞는 이 배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요 json.stringif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student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출력한 요 내용을 PHP로 가져왔다 치고 이것을 PHP에서 배열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rint underbar r이라고 하고요. json, 이번에는 decode입니다. 자, encode가 아니라 decode예요. encode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 decode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풀어서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다시 풀어내는 것이 decode입니다. 자, 그러면 json decode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온
텍스트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JSON 디코드라고 하는 것이 요 뒤에 있는 텍스트를 해석해서 그것을 PHP의 배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JSON Student라고 하고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 JSON Student라고 하는 곳에 예, 이렇게 생긴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JSON underbar student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 텍스트를 제가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SON 그리고 stude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넣겠습니다. JSON pass 이번에는 pass입니다. 아까 stringify였죠? pass 그리고 JSON studen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친 다음에 제가 포문으로 이 student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var i는 0 i는 student.length 그리고 student i를 더하기 해서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콘솔 alert을 할게요. alert student i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예, 여기 제가 에러가 있어서 에러를 좀 고쳤습니다. length, length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student에 있는 내용을 이 반복물이 하나하나 빼서 첫 번째는 김을 가져오고 두 번째는 리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채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son.stringify라고 하는 것과 json.pas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json을 만들고 json을 해석해서 그것을 다시 객체로 만들어내는 직렬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PHP는 그것들에 대응되는 JSON 디코드, JSON 인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 JSON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PHP와 자바스크립트는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JSON의 포맷을 이용하게 되면 이 텍스트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만 있게 되면 예,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PHP의 배열을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올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PHP에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중간에 무언가를 변환하는 복잡하고 예,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 JS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JSON은 특히나 이 AJAX 통신과 같은 부분에서 이 빛을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